한마디로 별천지 같아요. 두 바퀴가 힘 거라 그래서 나 집업 한가면 아무것도 아니야. 처음 가보신 분이시다. 네. 한마디로 별천지 같아요. 아니 그렇게 넓고 크고 노인네들이 활기차게 노는 모습을 보니까 노인네들도 길거리에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있지 말고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놀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우선 돈을 내렸는데 1,000원이래. 깜짝 놀랐어요. 또 옆으로 가면 큰 바구니 하나 주면서 이제 그 맡기는 게 한 사람당 500원. 넘치는 곳이 두 군데. 이쪽엔 좀 어둡고 이쪽에는 좀 밝고. 반은 이런데 음식물인데 반은 이렇게 노는 데인데 여기 자리가 난 게 없어. 대략 몇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몇백 명이지. 글쎄 한 400-500명 될까 막. 근데 왜 거기서 식당이 있네 물어보니까 1인당 1,000원씩 받잖아 입장료를. 예, 예. 그거 갖고 그게 관리비가 안 된대. 그래서 음식을 팔아야만 거기서 나. 아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사서 이렇게 먹고 사주려는 건데 뭘로 가지고 가끔 미리 갔다가 맡겨놨잖아 돈가고. 그러니까 맡겼어. 화장을 하고 맡겨야 되는데. 맞아. 야 화장 되기 전에 갖다 보따리 먼저 맡겨놨어. 분위기가 보니까 쫙 대기하고 있어요 남자 여자. 만약에 같이 투자하는 사람이 없으면 거기 계신 분들이 데리고 가서 짝을 부킹이라고 이제 말하자면. 그리고 한 가지 바둑 두는 데가 있더라고요. 남자들이 오시면 하루 종일 거기 바둑 두고 춤도 추고. 옛날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. 지금은 오늘 나 잡아준 아저씨가 옛날에는 이런 데를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못 오셨지만 지금은 노인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와서 한 가지씩 가르쳐 줄 테니까 시간만 되면 오라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아 지금 많이 좋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느꼈어. 많이 개방된 거야. 옛날에 이 정도면 개방됐어. 어디 저기 구청 안에서 문화센터에서 사교수 가르쳐 안 가르쳐서 옛날은 말도 못 꺼내겠지. 제가 이렇게 복지관이나 노인들을 다녀보니까요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가잖아요. 유치원에 간 거하고 똑같이 노인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그런 노인들이 가는 유치원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있었으면 싶어요. 70대 80대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 걸 하고 계신지 복지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각 자리가 없어.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렇죠. 뭐 그래도 내가 원하는 데 없어. 내가 원하면 그러면 노인정에 오히려 복지관 갖다 노인정에 놀더라도 노인정이라는 개념이 담겨져. 그랬으면 좋겠다. 교과서만 연구하고 다 맞아.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믿다 그래도 우리하고 가담치 않은 게 나아요. 나는 콜라땡에서 너무 좋아. 나 개인으로 짱이야. 노년에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만 취미 있고 거기 가면 젊어지는 느낌이고. 나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오래 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어디 가서 즐기고 기분 좋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든지 다 좀 만족해 추천해주고 싶고. 또 가실 생각이 있어? 친구가 같이 가면 가는 거지. 간다고 가줄 거 뭐 저희들 갑니다. 네. 수고하셨어요. 잘 가세요.